캐릭터 컨셉 아티스트 있다. 경력 1년 이상. 개발자 되겠습니다. 이제는 한번더 띄어. 이거 한번더 띄워줘야 돼요. 그래야 수정이 돼요. 수정하기 하면은 제일 위로 올라가요. 아까 거기서. 이력서는 다 됐고, 포트폴리오. 예, 우리는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제일 중요해. 예, 포트폴리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 있네요. 여러분은 이제 공개로 하셔야 되고, 저는 비공개로 해놓을게요. 파일 10개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자기가 가장 잘 그리는 글 10개를 추려야 된다는 거죠. 그걸 일단 해주시고 폴더에다가 넣어주세요. 포폴에 대한 거는 제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걸로 할게요. 포토샵이고 포토샵 쓰고 일러스트레이터 아니고 공개 비공개 이거는 다 공개를 하세요. 분류를 뭐 원화 모델링 요걸로 있으니까 요걸로 하시면 되고요. 작업 기간은 8일 걸렸습니다. 주소 등록은 뭐야? 올린 그 사이트 주소인가? 이것도 쓰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 그리고 아트스테이션 무조건 만드셔야 됩니다. 없으면은 그냥 취업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요즘 아트스테이션 무조건 보거든요. 이미지 등록 정사도 등록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 만들어졌죠. 그렇게 해서 9개를 만드는 거야. 일단 가장 자기가 잘 그린 그림을 제일 앞에 두는 거예요. 야 벌써 봤어 누가. 야 엄청난 사이트죠. 올리자마자 뭐 아무것도 안 올렸는데 벌써 내 이력서를 봤어. 여기에 이렇게 세 개가 딱 떠요. 여기에 제일 잘 그린 거 그리고 두 번째 잘 그린 거, 여기에는 아트스테이션 링크 주소를 띄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등록하기 눌러서 띄오 아트스테이션 뭐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한 번은 좀 이상하잖아 아무것도 없으면. 이렇게 해서 URL 등록합니다. 처음에 한 거랑 스타일이 좀 다르거나 아니면 일러스트를 하는 것도 괜찮아. 근데 처음 거는 무조건 내가 할 수 있는 130% 150%를 그렸던 그런 그림을 등록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그냥 보고 이 사람 대단한데 하면서 한번 클릭할 수밖에 없는 썸네일용 그림을 무조건 넣는 겁니다. 딱 내렸을 때 다른 거 안 봐요. 뭐 이런 자소 있잖아요. 안 봐 이거 솔직히. 그냥 대충 몇 살이구나, 신입이구나, 뭐 번호 이런 거 볼 일 없죠. 메일 뭐구나 이걸 안 봐. 그냥 요거만 봐요. 요거만. 그게 엄청 잘 그리는 거. 그리고 링크 아트세션 이거 왜 넣었냐면요, 이거 안 넣으면 이 사람의 그림을 굳이 다 안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걸 보고 요거를 클릭하게 만드는 거야. 이걸 보고 이 사람 잘 그리나 보다 하면서 요걸 딱 해서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요걸로 굳이 안 봅니다. 그냥 요거는 썸네일로만 봐요. 예. 네. 이 사람 괜찮은 것 같은데 이 두 개를 보고 그 다음 요걸 클릭해서 그렇지 요걸 이렇게 하고 이거예요 무조건. 거의 이래요. 그리고 그림 괜찮은데 이 사람 일단 킵 아니면 연락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락이라는 건 뽑는다는 게 아니고 면접을 한번 보고 싶다라는 연락을 하는 거지. 그리고 이거를 또 보지도 않아. 그냥 괜찮은 것만 하나씩 보겠지. 이런 거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우리 게임이랑 맞아 하면은 보겠지. 그리고 라이크 안 눌러줍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아트스테이션은 아니고 그냥 본인의 포폴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블로그를 이용해서 그 안에 그냥 다 차고 넣고 한꺼번에 다 볼 수 있게끔 만들어도 좋은데 회사에서 보는 게 이거거든요? 인재정보? 이제 업데이트 된 사람들이 제일 위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회사들이 사람을 찾는 다음 여기서부터 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보는 거야. 근데 엄청 많죠? 2시간 전, 3시간 전 이러니까 여기까지 쭉 보는데 여기까지 안 가겠죠. 그냥 1, 2, 3, 4까지 보고 말거나 아마 그러겠지. 자 그러면 이거를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됩니다. 자 이력서만 업데이트 시켜도 자동으로 가게 되니까 여기서만 하셔도 됩니다. 내 이력서 관리해서 수정 그리고 제일 무난한 거 수정해서 개발자 되겠습니다. 이제는 한 번 더 띄어. 이거 한 번 더 띄워줘야 돼요. 그래야 수정이 돼요. 수정하기 하면은 제일 위로 올라가요. 아까 거기서 이런 식으로 가끔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일 상단으로 올라가니까 좀 더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될 거고 이제 나에게 스카우트 제의 관리가 들어올 수 있겠죠. 내 이력서 연락기요. 이런 회사들이 많아져요. 쭉쭉쭉쭉 생겨요. 막 NC 막 넥슨 이런 데서 내 막 이력서를 막 다 본단 말이지. 그러면 아무래도 기회가 좀 더 많이 찾아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걸 보고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NC에서 봤다고 나한테 연락을 하진 않아.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본 거야 그냥. 너무 마음에 담지 말아주세요. 물론 기분은 좋을 수 있겠지만 오오 NC가 나를 봤어. 나 스카우트 하는 거 아니야. 이럴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죠. 좀 재밌어요 나름 보고 있으면. 갤러리 아까 그 그림 올리면 여기로 올라가요. 공개로 해놓으면. 와 근데 베스트 이런 것도 있네. 여러분이 먼저 그 회사에 지원을 해야 됩니다. 채용 정보를 봅시다. 여러분 원하죠? 원하러 갑시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좋은 회사들이 많아. 스마일게이트, 넷마블, 뭐 펄어비스, 네오풀, 캐릭터 모델러 디자인 모집. 자 원화가는 없네요. 아트 전 부분 모집. 크래프톤. 크래프톤 한번 가보자. 그렇지. 배그를 만든 크래프톤. 원화가만 없는 것 같은데? UI 아티. 자 아까 말씀드렸죠. 게임 원화가만 없잖아. 봐봐. 다 있는데 캐릭터 원화가만 없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면 이미 많거든. 뽑을 필요가 없거든. 자 씁쓸한 웃음을 짓고 한번 다시 돌아가 봅시다. 이력서 쓴 거를 그대로 쓸 수도 있긴 하지만 이런 큰 회사 있죠. 크래프톤 같은 큰 회사 따로 받아요. 자기 사이트에서 이런 식으로 딱 가서 여태 여러분이 했던 걸 다시 해야 돼. 근데 큰 회사는 대부분 그래요. 작은 회사는 쫙 보고 야 얘 뽑자 하면 하루 만에 면접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큰 회사는 아무래도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좀 오래 걸립니다. 인재상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아요. 이런 거 한번 다 보시고 이런 인재를 구하는구나. 근데 어차피 다 똑같습니다. 구하는 인재는 배경 원화가 3D 모델러 캐릭터 컨셉 아티스트 있다. 경력 1년 이상. 여기 있네. NU라는 회사가 경력 무관이라고 써놨어. 한번 들어가 보자. 봅시다. 아트 직군 2D 배경 원화. 오! 잠깐만 경력 왜 경력이라고 써졌지? 잠깐만요. 아까 경력 필요 없다며. 아 모바일 신입이야? 있어요? 이거 보자. 있네? 좋아. 그렇죠. 이게 있네요. 모바일 게임, PC 게임이나. 다행이다. 이런 거가 있을 때 물론 지원을 하셔도 돼요. 그 경력자를 뛰어넘는 그런 실력이 있다면 뽑긴 하겠지만 힘들어요. 사실상 쉽지 않아요. 쭉 가시면 여기 모집 전형 접수 방법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밑에 보시면 게임장 온라인 입사 지원이 있어. 이게 있는 거는 아까 쓴 그 이력서를 본다는 겁니다. 그럼 요거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제가 썼던 성실함과 센스를 겸비한 예비 캐릭터 원화가입니다 라고 구라를 친 이력서 제목이 나오죠. 요거 자체를 넘기는 겁니다. 이제 그냥 공개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미지 아까 한 개 있었고 UR 한 개 있었죠. 이거 기왕이면 9개 다 10개 다 만드세요. 그다음에 온라인 지원하기 뚝 누르면 됩니다. 누르면 취소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안 누를게요. 그 자기가 지원했던 걸 볼 수 있는데 온라인 입사 지원 현황 여기에 이게 뜹니다. 자기 했던 것들이. 그리고 가끔 스카우트 제휴 관리 여기에 회사에서 먼저 나에게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아까처럼 그렇게 그 회사에 가서 이력서 쓰지 않았어도 나를 스카우트 한다는 게 아니고요. 면접을 한번 볼래 정도예요. 나 처음에 스카우트 제휴 왔다 그래가지고 바로 뽑는 건가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특히 신입들은 진짜 취업하기 힘드니까 있으면 죄다 쓰는 게 좋아요. 괜찮은 회사다 싶으면. 근데 여러분은 여기가 그지 같은 회사다라는 걸 알 수가 없잖아. 면접을 보러 가면은 이제 그때는 어느 정도 가닥이 나오거든. 이 회사가 그지 같은 이상한 회사구나 아니구나라는 걸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일을 하지 않는 이상은 잘 모르긴 하는데. 여기도 캐릭터 원화가를 뽑는다고 됐으니까 자격 조건도 보시면 좋아요. 원화 드로잉이 가능한 분 우대, UI 디자인 가능한 분 우대. 자 UI 디자인 가능한 분 우대라고 하는 거 UI를 할 줄 알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보통 들어가면 아이콘까지는 기본적으로 합니다. 이거 자격 조건 보면은 내가 대충 여기 들어가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거를 알 수 있거든요. 똑같아요 이런 거는. 긍정적인 마인드. 그렇지 부정적인 마인드를 뽑진 않겠죠. 회사들이 자격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좀 참고해서 자소서를 좀 써보세요. 그것도 도움이 좀 됩니다. 석식 나온다는 거는 중식은 안 준다는 거야. 주소는 꼭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집이 막 인천에 있는데 막 대구에 있거나 하면은 못 가니까. 그렇죠. 이제 면접 제의가 왔다 라고 하면은 저의 영상 면접 볼 때 100% 뽑히는 법 네 그거를 보시면은 됩니다. 이 정도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나중에 제 영상에다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많은 부분 이야기를 좀 드린 것 같고 게임잡에 대해서 어떠한 네이버나
어떤 유튜브 영상에서도 다루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뭐 짧게나마 간단하게 이렇게 다뤄드렸고요. 오늘 끝까지 경청해주시고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질문 그리고 아이디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